인터넷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승자들이 승전 기록을 올리는 거예요. 네. 내가 어떻게 해보니까 좋아진 사람 올리고요. 네. 네. 어떻게가 망한 사람을 올리지 않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10배쯤 더 많아도 이 그 그렇죠. 제대로 예. 좋아진 사람만 글 올리기 때문에 망한 사람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. 아, 이슈를 했는데 나빠진 사람들 기록 안 올리고 그리고 좋아진 사람 100명 중에 한 명 성공해도 그게 네. 그 사람들이 올린다는 거죠. 올리면 그럴듯하게 보니까 네. 그렇다고요.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이 글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왜곡된 식들이 그 엄마들을 괴롭히게 네. 되고 애들이 사실 괴롭죠. 아토피 전염도 심할 경우는 사실 치료를 조기에 빨리 하고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. 봅니다.